중량이 무거우니까 가라앉겠죠. 기름은 아. 고구마를 튀긴 거라 굉장히 깨끗하고요. 그래서 기름은 재사용할 수가 있어요. 아, 고구마 튀긴 기름은. 네. 그리고 아. 또 설탕을 적당히 넣었다고 하면은 네. 밑에 가라앉는 게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아. 저는 조금 단 걸 좋아해서 아. 설탕을 좀 더 많이 넣다 보면은 네. 조금 고구마에 달라붙지 못하고 남은 설탕은 중량이 무거워서 조금 가라앉아 있죠. 아니, 저는 이게 정말 아니 저 튀김 요리를 많이 해봤지만. 네. 이렇게 참기름부터 넣어놓는 거 처음이에요, 정말.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서 야. 제가 여기 한 몇 분 정도면 이게 막 8분?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아, 벌써 약간씩 거품 올라와요. 지금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지금 막 끓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요리가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옆에는 지금 야, 지금 햄이 아주 잘 졸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햄을 예, 네. 제가 이렇게 조금 뒤집어서 줄까요? 아, 예, 인기가 나요. 예, 인기가 네. 나죠. 예, 네. 예, 이렇게. 아, 이게 와인하고 맛술 넣어가지고 졸여주면은 이게 훨씬 맛있어지는군요. 네. 단맛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알코올 때문에 네. 햄이 느끼한 맛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착한 맛만 남는 거죠. 그러면 네. 반찬으로 쓸 때도. 이렇게 하면은 네. 한번 데치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맛있는 맛만 네, 들어가는 보통 거예요? 이제 엄마들이 햄 데치는 것까지는 아세요. 그래서 네. 기름에 이렇게 약간 볶아주시는데 네. 저희 집은 이렇게 해줘요. 아. 네. 자, 그렇다면 네. 마저 졸여지는 동안에 네, 네. 저는 나머지 김밥 재료. 네. 거의 다 졸여졌어요. 네, 거의 다 졸였어요. 꺼낼까요, 요거, 선생님? 조금만 더 이거 네. 없어질 때까지 졸이면 더 맛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졸여지는 동안에 네. 네. 저는 나머지 재료들. 지금 일단 네. 밥이 있고 김이 있고요. 네. 나머지 사실 깻잎하고 요 단무지는 단무지는 이거 모양대로 이렇게 해놨네요. 네. 그냥 아니 이거 김밥용 단무지라서 이렇게 팔아요. 예, 예 네. 이렇게. 만약에 김밥용 단무지가 없고 무 초절이 같은 거 있으면 그걸 활용하셔도 돼요. 그걸 활용해도 네. 되고요. 깻잎은 어떻게 손질할까요? 깻잎은 오늘 김밥 안에 들어가니까 네. 조금 이렇게 절반 정도 잘라줄까 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 네, 크면은 밥과 밥이 안 만나니까. 자, 네. 이렇게 되고요. 네. 밥은 이게 따뜻한 밥인데요, 선생님? 네, 따뜻한 밥에 네. 밥이 따뜻할 때 조금 네. 양념을 해볼까 해요. 양념을요? 네. 네. 우리 예. 보통 이제 주부님들이 김밥을 싸실 때 보통 소금하고 참기름하고 깨소금만 넣으시는데 네. 여기에다가 식초하고 설탕을 약간 넣으면요. 유통기한이 조금 더 길어지면서 아~ 자, 여기에 설탕. 설탕 넣고요. 네. 자, 여기에 식초. 식초를, 아. 그다음에 소금. 그다음에 참기름, 깨소금, 네. 자 이렇게 넣고요. 제가 밥을 한번 비벼줄게요. 아니 네. 식초하고 설탕하고 이렇게 네. 들어간다고요? 네. 조금 이제 요리를 한다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요리를 조금 안 하신 분들은 어머 설탕하고 식초를 넣어요 이제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훨씬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근데 이거 따뜻할 때 비벼야죠. 네, 따뜻할 때 비벼야지 흡수가 잘 돼요. 네. 네. 자, 이렇게 뜨거울 때 간을 해주면 되고요. 너무 네. 뜨거우면 김이 오그라드니까 네. 살짝 한 김만 식도록. 한 김만 네. 식도록 놔두고요. 네. 저희가 이 햄도 사실 다 졸여놨는데. 네. 조금 전에 그 졸여놓은 거 조금 식혔죠. 네네. 네. 준비했습니다. 네. 이걸 가지고 한번 깃발로 한번 싸볼까요, 네. 선생님? 자, 네. 그러면은 김발 필요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네. 김밥 필요하고 네. 김을 이렇게 한 장 그리고 조금 이렇게 주니까 좋은 거 쓰세요. 네, 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네. 자 밥을 조금 필요하니까 저 식은 바 한 김 나간 바 그걸 네. 좀 펴볼까 해요. 네. 자 그러면은 네. 이렇게 밥을 네. 펴서 네. 지금 옆에서 저기 마탕 아주 네, 바글바글 끓고 바글바글 있죠. 끓는 네. 소리가 나네요. 자, 예. 네. 그러면 살짝 한번 저어주고 오실래요? 제가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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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여기에 제가 이렇게 물을 좀 손에 묻혀서 손으로 이렇게 깔아볼게요. 아, 이거 좀 한 번씩 이렇게 휘저어 줘야 되는군요. 네, 왜냐하면은 중량이 설탕이 무거우니까 가라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구마에 달라붙으라고 조금 그렇게 저어주면은 네. 네, 가라앉지 않죠. 예. 네. 자, 저는 이제 이렇게 밥을 어느 정도 까냐면은 한 8부 정도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네. 네. 여기다가
깨소금을 조금 뿌려주면 더 고소할 것 같아서 저는 요 흑임자 있어서 그냥 흑임자 약간 뿌리는데 뭐 뿌리셔도 되고 안 뿌리셔도 되고 뭐 없으면은 안 하셔도 되고 통깨 뿌리셔도 되고 그래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저는 깻잎을 넣을 건데요. 저는 깻잎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 좀 깻잎을 두 장씩 이렇게 겹쳐서 넣으려고 해요. 그리고 깻잎이 전장을 쓰게 되면 깻잎이 조그만 거 괜찮은데 크면은 밥과 밥이 오늘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날 수가 있어서 네. 저는 이렇게 김 안에 깻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고요. 자 여기다가 요 햄을 조린 햄을 이렇게 세워놓을게요. 세워서 세워서 놓고 자 이렇게 세워서 놓고요. 옆에다 그 위에 그 뒤에다가 이렇게 단무지를 놓을게요. 단무지 단무지 조금 굵은 거로 놓을까요? 자 이렇게 자 단무지를 놨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말아줘요. 밥과 밥이 만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만나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밥이 네모내지겠죠. 자 요 양손은 여기를 모아주시고 가운데는 눌러주시고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면을 가서 이렇게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아니 그 김밥을 네모랗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이 햄이 네모나니까 자 이렇게 맨날 동그란 김밥은 좀 식상하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 네모난 김밥을 했어요. 자 저는요 그러면은 삼각형 세모 김밥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삼각형 김밥 자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놔두고요. 아 저기 김밥 깔아져 있는 걸 좀 이용할게요. 아니요 저기 밥에 깔아져 있는 거 요 밥 까는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아까 미리 이렇게 좀 깔아놨어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깨소금을 조금 뿌려주고요. 그런 다음에 깻잎 놔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조린 햄, 이렇게 놔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단무지요.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밥과 밥이 만나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김밥이 싸지는 거고요. 밥과 밥이 안 만나면 썰 때 옆구리가 터지게 되죠. 그다음에 밥이 너무 길면은 달팽이 모양처럼 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밥과 밥이 이렇게 만나는지 확인을 하고 자 밥과 밥을 눌러줄게요. 자 그럼 눌렀죠.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세모 모양 만든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렇게 밥과 밥을 눌러주고요. 사정 없이 삼각형. 삼각형 이렇게 오므라트려요. 그러면서 약간 밑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단 식으로 밥과 밥이 만나는 점에서 모양을 잡아주는 거야. 눌러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 김이 남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려서 다시 또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짜잔. 삼각형 모양의 김밥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아이들한테 네모난 김밥, 세모 김밥 해주면 좀 더 재밌겠죠. 썰어볼까요, 선생님? 네, 그럴까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아, 단면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자, 요게.